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고품질 임대 아파트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관할 구청과는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질 임대 아파트 계획 안부터 좀 짚어보죠. 네,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지 대표적 공공주택을 찾아 자신의 임대아파트 구상을 밝혔는데요. 우선 노후 임대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해 공일 개발하겠다고 밝혔고, 그 1호 사업으로 노원구 하계 5단지를 꼽았습니다. 하계 5단지를 435%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1,600세대 이상 대단지로 짓겠다는 겁니다. 또 마포구 성산동, 강서구 가양동 등에 위치한 노후 임대 아파트의 고밀 개발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또 싱가포르의 초고밀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원을 방문한 자리에선 용산이나 세운지구에도 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부터 시작해서 계속 고밀 개발을 골자로 한 비슷한 결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 시장의 이 구상이 정작 관할 구청과는 제대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싱가포르 실버타운을 방문해 노년층과 젊은층이 같이 사는 최대 공존형 임대주택단지를 은평군의 서울혁신파크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직후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혁신파크는 신경제 성장동력 클러스터로 조성키로 했는데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 계획 범위 내에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거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임대아파트 공급을 둘러싼 은평구와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